사실 이 양파는 거의 요리의 부재료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오늘은 이 양파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껍질을 일단 대부분 껍질을 까서 다 버리시잖아요. 저는 이따가 이 껍질을 이용한 뭔가를 할 건데 그때 써야 되니까 일단 껍질을 좀 이렇게 좀 해서 해놓을게요. 자,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쓸 거니까 잘 놔둬주시고요. 양파가 한 3분의 2 정도 남겠다 싶을 정도로 앞뒤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. 양파는 사실 이 굉장히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피로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혈당을 좀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하루에 꼭 한 끼 정도는 양파가 들어간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몸에도 좋으니까. 자, 이제 이렇게 잘랐어요. 겉대 부분만 남기고 이게 하나의 접시처럼 용기가 되게끔 가운데 부분을 뺄 거거든요. 이렇게 좀 겉에 양파 껍 그 바깥 부분이 상처가 안 가게끔 이렇게 해서 좀 빼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밀어서 반대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좀 쏙 빠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보이세요? 자, 이제 이 양파를 오븐에 구울 거예요. 구울 때 이제 이 양파 겉에다가 오일로 코팅을 할 건데 양파를 얹은 다음에요. 그 위에 뿌려줄 거예요. 스프레이 타입의 오일을 이렇게 뿌려주세요. 살짝 소금을 뿌려주시고요. 양파를 170도 온도에다가 10분 정도 구울 거예요. 자, 10분 기다리세요.